네, 이제 계좌 주식에도 투자하시고 그다음에 수면에도 투자하셔야죠. 네, 리빈 원더 지누스 매트리스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누우면 편안한 지누스 매트리스처럼 들으면 편안한 우리 장 상황이 바로 이분과 함께 하겠죠.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뭐 네. 미국과는 디커플링, 강작가님하고는 커플링. 아, 국민여보에게 또다시 어필하시는. 지난주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 너무 맛있었습니다. 지금 국민여보님과의 저녁 식사 괜찮았고요. 네. 그 소고기 한우, 소고기. 예, 한우 한 마리로 저희가 갔거든요. 와, 그렇죠. 네. 한우로 갔습니까? 네. 수입 소고기도 아니고. 예, 한우 한 마리 먹었습니다. 한 마리. 예. 네. 고기 잘 드시죠? 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고기는 조금 먹죠 제가. 네. 네. 그래서 예. 지난주에 출혈은 좀 크셨으나 그래도 국민여보를 또 안을 수 있었던 거 그거 하나가 또 큰 보람 아니겠습니까? 예, 앉진 않았고요. 네, 그렇죠. 앉아 있었죠 그냥. 네, 그렇죠. 저희는 앉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이렇게 좀 좋은 바라봤죠. 아, 네. 좋은 뭔가 이렇게 좀 60억인데. 네. 뭐 좀 이렇게 없습니까? 아, 이제 뭘 어떻게 서로 같이 해보자 뭐 그런 이야기들은 다들 좀 진전이 있었던 하루.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좋은 이야기 많이 오갔기를 바라고요. 얻어먹을 입장에서 그냥 먹고 입 닦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 저는 조만간 이제 제가 사야죠 다음에는. 네, 당연하죠. 밥 사는 걸로는 안 될 텐데. 자, 하여튼 두 분 브로맨스 잘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장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분위기가 매우 좋았죠? 네, 뭐 금요일인데 뭐 참 마무리가 괜찮았던 하루였는데요. 뭐 전체적인 흐름은 바이든 대통령 효과가 뭐 맞다고 봅니다. 한국 증시는 이제 중국의 상하이 봉쇄 완화나 경기 부양 기대감 이런 뭐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좀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융이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관련된 IPEF 관련된 기대도 있고 외국인들이 이제 아침 시초가 부분에는 양시장 현물 매도세로 출발을 했었습니다만 선물을 매수하면서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세를 자극을 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뭐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 순매수가 여전히 프로그램으로 들어왔던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순매수가 아침에 이어졌는데 수급 쪽으로는 오전까지는 양시장 전반적인 관망세가 좀 수급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9시 30분경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선물 매수도 규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전만 보면은 뭐 기계업종, 뭐 한미간 원자력 협상 기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네. 화학, 철강 등은 이제 소재주, 그러니까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 그리고 운수 장비 쪽은 현대차, 미국의 예, 전기차 공장 투자 뭐 이런 모멘텀들이 이어졌고요. 미국의 소비 감소 우려나 원자재 상승에 따른 뭐 마진 압박 이 영향을 받는 섬유 의복이나 그다음에 이 전기 가스 이런 업종들의 약세는 좀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모멘텀이 하나 나왔던 게 10시 15분경에 중국 쪽에서 나온 건데요. 중국의 5월 그 LPR 대출, 그러니까 대출 우대금리 이 네. 부분이 5년물을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전월에 4.6%에서 금리를 4.45%로 금리 인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요. 1년물은 동결을 했습니다만 5년물은 이제 15BP 정도로 인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주말에 모기지 적용 금리 하단 20BP 인하 결정과 같은 맥락인데 이 부동산이라든지 가계 중장기 대출 촉진의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2019년 LPR 도입 이후에 최대 폭의 인하폭이라고 들립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줬고요. 네. 중국의 봉쇄 조치들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강한 부양 기조까지 확인됐기 때문에 시장이 반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개선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앞서가고 있던 뭐 과도했던 공포 심리가 다소 이제 완화되면서 증시의 기술적인 반등이 전개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나왔는데 중국 쪽의 모멘텀인데 네. 이 칸지노 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이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 제로 코로나 완화 조건 중에 이제 백신 효과 향상이나 중증, 뭐 사망, 감염 방지에 더 많은 효능이 필요한 백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중국 정부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중국 뭐 내부에서 쓰이는 백신이 자체 백신이었기 때문에 약간 뭐 물백신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네. 다소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이 코로나 방역 완화 조건 미션이 하나씩 다소 좀 해결되는 분위기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고요. 네. 하나 가져와 왔습니다만 도표를 보여주시면 지금
상하이시 도로 혼잡 지수인데 붉게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확연하게 아직은 조금 뭐 만족할 정도 부분은 아니지만 확연하게 상하이 쪽에 이 도로 혼잡 지수가 올라온 부분이 확연해 보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지금 3월 들면서 훅 떨어졌다가 네 맞죠. 아, 다시 이제 회복을 해가고 있군요. 네 확연하게 네. 이제 거의 정상권으로 들어왔네요. 그러면 고개를 들면서 이렇게 좀 확연하게 좀 방향을 좀 보이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도표 좀 보여주시면은 네. 상하이 항구 대기 시간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봉쇄 조치 때문에 이제 뭐 병목 현상들이 심하잖아요. 근데 빨간색 저 표시를 보시면은 아주 지금 치솟았었죠. 근데 이게 확 꺾이면서 상하이 쪽이 항구 쪽의 대기 시간이 확연하게 이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물류가 좀 정상화되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아시아 쪽에서는 상당히 뭐 글로벌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긍정적인 요소로 이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통화 스와프에 준하는 한미 간 달러 교환 논의가 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환율 안정화가 되면은 결국은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면서 증시 반등의 필수 요건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실제 또 20 가 7월 중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ECB가 다소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치솟았던 게 다소 좀 안정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 외국인 수급이 다소 조금은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오늘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겹치면서 계속 나왔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강화됐습니다. 오후 들어서 외국인들의 선물 규모가 약 1조 2천억 이상 순매수가 급등해 들어왔고요. 네. 네, 금융투자가 이제 현물을 약 7천억 가까이 매수하면서 상대적인 그 수급이 상당히 여건이 이제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여건이 됐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양국 협력에 따른 수익 기대감 그러면서 대형주도 뭐 반도체부터 포함해서 자동차, 2차 전지 대형주들도 좋았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또 가는 것에 대한 경계감은 아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뭐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긴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지표들이 경기 관련된 지표들이 미국에서 조금 이제 둔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확연하게. 그래서 소비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약간의 지표들이 조금 둔화되는 게 보이기 때문에 네. 이게 참 중요한 게 이게 경기 침체로 가지 않을 정도의 꺾임새가 나와야 되는데 뭔가 잘못 건드리면 이게 확 꺾이게 되면 이 지표가 꺾일 때 이제 경기 침체가 빨리 올 수 있다 이런 게 사실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다소 좀 지표가 꺾이는 것은 인플레 지표가 꺾인다면은 적당한 수준은 상당히 좋은데 경기를 상당히, 꺾을 정도면 그렇죠. 그건 네.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카드사 미국 쪽에서도 카드사에서 매출이 상당히 좋았다고 이야기되는데 네.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분들은 그 카드사에서 발표한 게 리볼빙 수요가 또 엄청나게 늘었다고 지금요? 예, 미국 쪽에서. 아, 미국이? 예, 네. 아. 그러니까 매출, 그러니까 카드 매출은 상당히 많이 좋은데 그렇게만 보면 소비가 좋다고 느껴지지만 리볼빙도 치솟고 있다. 이건 신용 뭐냐면, 위험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약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 좋은 부분들 그리고 다소 이제 지표들이 비싼 어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잘 팔리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뭐 그 아주 비싼 옷들 이런 것들은 잘 팔리고 있다고 보이는데 뭐 그 캐네디안 구스나 뭐 이런 좀 그 비싼 것들은 잘 팔린다고 지표가 좋았나요? 네, 네. 뭐 되게 비싸다고 이야기하는데 잘 팔리거든요. 네. 어제 실적 발표 나한테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 저소득층은 되게 좀 뭐라 그럴까? 타격을 받고 있는 지표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난 격차가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요. 예. 그래서 약간의 경기 부분에 대한 약간 하강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지표로 나오고 있어서 조금은 이제 글로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지표들이 아주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경계할 부분도 분명히 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그 중국 그 LPR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그 뭐 부동산 담보대출 비슷한 건가요? 어떻게? 네. LPR 금리. 네. 그게 이제 중앙은행이랑 이제 은행들 사이에서 우대금리 같은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금리 하나만 정하잖아요 중앙은행이. 근데 네. 중국은 그거를 다 정하나 봐요. 1년차, 3년차, 5년차.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지준율을 그때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금리와 중국 금리가 이제 역전이 되면서 뭐 과거에는 미국 금리 훨씬 낮았게 좀 제로 금리 수준으로 갔었으니까. 근데 네. 이게 미국 금리가 또 치솟으니까 이게 중국 쪽에서 낮추기가 되게 부담스러웠다 뭐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낮췄네요, 그래도. 그렇죠. 그 전까지는 네. 계속 지준율 인하로만 이제 대응을 좀 했던 기억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요즘 들어서는 뭐 봉쇄 때문에 되게 지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 GDP 관련된 뭐 경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 시진핑 관련된 이슈가 안 나오고 리커창이 굉장히 앞단에서 이제 보도되는 이슈가 되게 많아졌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시진핑 주석이 뭐 어디 몸이 아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약간 의혹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다소 조금 이제 경제에 대한 방점을 좀 찍기 위한 네. 리커창의 약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강화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정도인데 그만큼 이제 경기에 대한 불안 요소도 있다 보니까 어쨌든 시장에서 기다렸던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서 시장은 거기에 대한 반응을
아시아 시장도 그렇고요.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시장 여러 지표들이 뭐 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고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많이 교차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또 어떻게 우리는 좋은 것들, 나쁜 것들을 잘 해석하는지는 이제 시간 지나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섹터별로 혹은 네. 뭐 테마별로 한번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사실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 효과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이 대부분 다 그런 뉴스들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도 당연히 이제 한미 원전 시장 공동 진출 협력 선언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서 주가가 오늘 좋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수출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서 공동으로 한미 양국이 나서겠다 이렇게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K텍소노미 관련된 뭐 주무부처의 환경부가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된 현장 점검을 또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K텍소노미의 원전 산업을 포함시키기 위한 정책을 좀 강화하는 그런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관련해서는 지금 한신기계나 뭐 보성파워텍, BHI, 뭐 우리기술, 서정기전, 한정기술 이렇게 강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원자력 발전 설비에 꼭 필요했던 필수 인정 요건이 Q클래스급 품질 기준 이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에 관련된 전력 상 상태를 진단하는 수배 전반을 생산하고 있는 G2파워라는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뭐 중소형주 중에서는 그런 종목도 오늘 시각에서 좀 부각이 됐던 것 같고요. 아무튼 네. 이것도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된 이슈였기 때문에 모멘텀을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철강 쪽으로 어제도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도 괜찮았습니까? 네, 뭐 결국 이 부분도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또 EU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미국의 철강 수입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인데 이게 해당 규제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철강 수입 규제가 있었는데요. 무역 확장법 232조와 관련해서 수출 규모를 2015년에 부터 17년까지 3년간의 평균 물량 약 70% 수준으로 제한하는 어떤 그런 무역 확장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8년 수입 규제 행정 명령을 내렸던 그런 상태인데요. 미국은 현재 주요 철강 제품에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근 미국이 EU 연합, 일본 등의 일정 물량의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저율 할당 관세 협약을 한국과도 체결하게 되면 수출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금은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거기다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전일 제8차 한국과 EU의 무역 구제 작업반 화상 회의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뭐 EU 쪽에 한국산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그러니까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EU 같은 경우에 2018년도 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했고요. 이게 올해부터 해서 2024년 6월까지 한 차례 연장된 상태입니다. 네. 이걸 갖다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 해서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이것도 이제 철강 쪽에서는 다소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뭐 중소형 철강주들이 되게 많이 움직였습니다. 뭐 금강철강, 문배철강, 경남스틸, 부국철강, 한국철강, 동국제강 이렇게 이제 중소형 철강주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했던 하루였습니다. 대한제강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군요. 아, 혹시 대한제강을 갖고 계신가요? 네, 대한제강. 저도 저는 이제 오일 섹터 포트폴리오는 아니고 오일 철강 포트폴리오는 제가 거의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보통 여기 있는 애들이 한국에서 가장 저평가된 기업들 중에 하나거든요. 금강철강, 문배철강, 경남스틸, 부국철강, 동국제강까지는 제가 다 가져봤네요. 네, 아, 그래요? 그렇지. 네. 되게 반갑네요. 이런 애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오늘 좀 강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 어떻습니까? 요즘 굉장히 좋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지금 에코프로 BM 관련된 그룹주들 굉장히 에코프로 그룹주도 괜찮았고 LNF도 굉장히 좋았고요. 뭐 후성 이런 종목들 일진 머티리얼즈까지 뭐 최근에 좋았는데 역시 이제 이 부분도 2차 전지나 전기차, 수소, 풍력, 태양광 모든 것이 이 바이든 대통령 관련된 또 이슈로 같이 엮이면서 네. 신재생 에너지 협력 확대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EU 집행위원장도 최근에 성명서를 통해서 이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이제 2030년까지 40%로 끌어올리려던 신재생 에너지 목표치를 45%까지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계획을 위해서 2030년도까지 약 3천억 유로, 한국 돈으로는 약 40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언급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대규모 발주나 투자에 기대감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일본 측의 이슈가 또 있는데 최근에 단독 주택 등의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차 충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일본 측에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등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의 중소규모 건물과 대규모 아파트 그리고 빌딩 모두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내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 측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뭐 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많이 빠졌던 뭐 CS윈드나 삼광 M&T 그다음에 태양광 쪽에서는 뭐 대명 에너지나 하나 솔루션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여전히 뭐 포스코 케미칼, LG화학 등등 뭐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소재주 그리고 수소차는 일진 하이솔루스 그리고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서는 에코프로 HM 뭐 이런 종목들도 대부분 다 이제 오늘 괜찮았기 때문에 LG화학이 오늘 8.57% 올랐어요. 네. 이 큰 주식이. 네네. 근데 뭐 에코프로 관련된 주식도 급등했으니까 거기도 코스닥 시총이 네네네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1등이나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LMF도 뭐 굉장히 요즘에 LMF 오늘 또 올랐어요? 좋았죠. 괜찮았습니다. 아, LNF 어젠가 왜 엄청 올랐는데. 네. 2차 전지 장비죠. 그러니까 LNF는 아니죠. 아니 부품인가? 아니 저 소재인가요? 예, 네, 그렇죠. 아, 소재 쪽. 이제 그게 이제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향 매출이 엄청나게 크다고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네. 뭐 글로벌리 테슬라가 워낙 좋으니까 관련 수혜를 굉장히 받고 있고 또 뭐 대규모 수주를 일단 뭐 7조 넘는 수주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게 발단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2차 전지 장비주를 좀 보자고 말씀드리려고 하나 갖고 왔는데 네. 결국은 이렇게 이제 LNF 대규모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사실은 폭등상을 어저께 연출했지 않습니까? 네. 관련된 소재주들이. 그래서 보면은 대규모 대부분 수주가 나오고 증설하고 수주 나오고 증설하고 계속 그게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장비주들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도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교보증권 쪽에서 나왔던 그 자료인데 이걸 제가 좀 발췌로 해왔는데 네.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종목들이 뭐 PNT나 원익 PNE 그다음에 M플러스 V원텍 이런 종목들이 2019년도 이후에 장비 업체들이 이제 공급 공시를 했던 계약 규모가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공시가 올라오면서 이제 장비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네. 계속 좀 물량이 이제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표를 좀 내려주시면 장비업체 잔고 수주 추이를 보이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우상향 쪽으로 계속적으로 그려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특정 종목은 뭐 PNT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눈에 띄게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비주들을 좀 보자 이렇게 나오는데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국내 배터리 이사 기준으로 올해 네. SK온의 헝가리 쪽에 이반차라든지 옌청 2공장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오하이오 공장을 시작으로 테네시시의 어떤 장비 발주가 진행되는 것으로 최근에 파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반차의 30기가와트 그리고 옌청의 30기가와트 오하이오와 테네시가 각각 40기가와트로 총 140기가와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수주 규모로 보면 어떻게 될까 보면 1기가와트당 지금 장비 투자 금액은 약 600억 수준으로 추정이 기존에 됐는데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소 이제 이 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1기가와트당 약 700억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니까 140기가와트에 해당하는 장비 투자가 결국은 약 8.4조에 해서 9.8조 원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뭐 산술적인 계산이 나온다 이거죠. 네. 거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비주에서는 상당히 큰 어떤 그 수주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향후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예정 중인 미국 공장 투자 약 70기가와트 그리고 중국과 폴란드 미국에 각각 10에서 15기가와트의 투자 추가가 또 이루어질 수 있다 보는 거고 SK온 같은 경우는 미국의 블루오벌 72기가와트 그리고 중국의 옌청 1공장 17기가와트 투자 그리고 2030년도까지 500기가와트까지 투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장비업체들의 투자가 뭐 2025년 이후에까지도 지속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뭐 분석 자료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뭐 그 자료를 보면 뭐 PNT라든지 원익 PNE, M플러스, V원텍 이런 종목들이 유망하게끔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차트를 보니까 그 올해 수주를 받는 PNT 딱 하나밖에 이제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계속적으로 네. 발주가 나오겠죠.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PNT 같은 경우는 또 일본 시장에서 점유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원익 PNE 같은 경우는 이제 후공정 수주 증가를 좀 기대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뭐 MS 이제 마켓셰어 확보를 위해서 아마 인수권 이런 것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것 같고 네. 폐배터리나 충전 인프라 이런 것들도 모멘텀을 갖고 있어서 원익 PNE도 그런 모멘텀을 보고 좀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M플러스 같은 경우는 다소 좀 SK온 관련된 물량이 좀 우려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쪽 물량이 좀 회복된다고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해외 진출 관련해서 좀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V원텍 같은 경우도 뭐 로봇 사업도 좀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재평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네.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는 좀 더 성장을 할 모양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리 보면 중국이나 네. 유럽이 이제 전기차가 많이 네. 이제 보급 상대적으로 많이 보급돼 있지만 미국 네. 시장은 아직까지는 보급률이 제가 알기로는 한 6% 뭐 10%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보면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전기차가 보급돼 있는데 뭐 20에서 30%까지 간다면 거의 두세 배 정도의 시장은 아직은 더 남아 있는 걸로 보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서는 좀 더 끌고 갈 수 네. 있는 충분한 성장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프로님 계속 옆에서 한숨을 쉬시는데 혹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네. 일단 제가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나서 낮은 친구가 있거든요. 아, 이게 수익이 낮다고요? 네. 아, 수익이 낮다고요? 수익 보셨다고요? 네, 네, 예. 아, 네. 아직 뭐 처음 들었어요. 아, 저도 아, 있습니다. 아, 예, 네. 마흔 종목 중에 하나가 났어요. 그 나노 그거였던가요? 맞습니다. 아, 예. 이 나노 해가 나노 신소재. 예. 그래서 아, 놔줬죠. 저 그 정도는 뭐 나본 적이 아, 없으니까. 아, 너 이제 가라 이렇게 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충분히 올라왔다 생각은 났는데 그때부터 또 막. 아, 그거도 두 배 간 거예요? 아, 두 배까지는 아니고 한 7만 천 원인가 내놨는데 네. 8만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 뭐 아, 그 정도야 뭐. 예. 그 정도야? 그러니까 지금 남이도... 추격 매매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라고요? 네. 와인은 어떻게? 와인하시라. 아, 그건 약간 배 아프지 않을까요? 네, 아니, 개인적으로 모멘텀이... 좀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네. 내가 아, 7만 아, 원에 팔았는데 아. 8만 원에 다시 들어가는 건 사실 좀 이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아, 뭐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극복하는 겁니다. 예, 할 수는 있는데 뭐 종목이란 게 이제 한정 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쵸. 좋은 종목도 길게 보면 눌림목이란 게 있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야지 네. 뭐 흥분해가지고 뭐 다시 추격 매수 이건 좀 저는 투자 방법으로서는 좋지 않은 어, 방법 어제 11% 올랐고 근데 나눠 실수 제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분명히 좋은 주식인데 네. 예, 매매 방식으로 봐서는 지금 뭐 얼마에 팔았는지 더 가서 그 더 좋아 보이니까 막 따라가서 다시 산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컨텐츠 쪽도 오늘 괜찮았습니까? 네 일단 뭐 영상 컨텐츠나 영화 쪽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넷플릭스 자회사인 스캔라인 VFX 이 회사가 국내에 1억 달러 그러니까 뭐 한 1300억 가까이 되겠죠 영화 제작 시설 투자에 나선다고 보는데 이것도 뭐 조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이제 방안을 계기로 넷플릭스 자회사인 스캔라인 VFX와 그다음 국내 6년간 1억 달러 투자 신고식 개최한다 이렇게 발표가 되니까 이제 호재로 나왔는데 이 스캔라인 VFX라는 회사는 이제 미국의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 특수효과 제작 등을 담당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퀄리티가 있고 워너 브라더스라든지 마블 스튜디오 그다음에 DC 코믹스 등 글로벌 컨텐츠 제작사 영화 제작 기술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 때문에 뭐 덱스터 위즈윅스도 이렇게 이제 VFX 많이 하던 회사들이 급등을 했고 컨텐츠리 중앙도 오늘 괜찮았는데 뭐 이것과 연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또 이 개봉한 범죄도시 두 번째 영화가 이틀 만에 100만을 넘겼습니다. 반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범죄도시 두 번째 스토리에 관련된 배급사가 컨텐츠리 중앙입니다. 아. 그래서 이것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쇼박스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였는데 에이. 아무튼 영화 관련해서 최근에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간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뭐 이렇게 닥터 스트레인지 관련된 뉴스도 마찬가지지만 이 그거 말고도 뭐 그다음에 6월 달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대작들이 이제 오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쪽은 확실히 좀 활기가 차는 것 같습니다. 영화 장관에 요즘 사람이 많습니다. 네. 강 작가님은 영화관 혹시 갑니까 가끔? 아, 몇 년 전에는 간 적이 있죠. 네. 누구랑? 최근에 간 영화가 매트릭스 4였는데 거기는 혼자 갔죠. 네. 네. 그렇죠. 영화관 혼자 가는 거죠. 예. 네. 여자랑 가는 거 아닙니다. 여자요? 네. 예. 네. 여자 이제 영화관 혼자 가야죠. 아, 여자가 영화관에 갈 수 있습니까? 아, 그렇죠. 여, 네. 여자는 출입이 금지돼 있죠, 아마 알기론. 그렇잖아요. 바로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강 작가님. 네. 아직까지 이성과는 영화 보질 않았습니다. 남성과는 보시나요? 네? 남성과랑도 안 갈 것 같은데. 남성이랑 가요? 아, 마블 같은 건 남자랑 갈 수도 있겠다. 그죠? 저 마블이 그 만화 그거죠. 그죠? 아닌가? 아니, 마블이 그 왜 막 아이언맨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요. 예. 아, 그런 거 안 좋아하시고. 예. 그럼 뭐 드라마 이런 뭐 내용들을 좋아하시나요? 영화 스토리. 아니, 요즘 사실 아무것도 안 봅니다. 아무것도 안 제 영상만 봐요. 제 영상만. 아, 제가 아 본인 나온 네, 것만. 그렇죠. 네, 네. 네. 그건 좋아합니다. 네. 야, 국민 여보 참 대단하십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또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네, 뭐 애플이 이사회에서 혼합현실이라고 해서 MR 헤드셋 공개 소식을 알렸습니다. 애플이 지난주 열린 이사회에서 새로운 혼합현실 MR 헤드셋을 선보였다고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뭐 가상현실 VR 그리고 증강현실 AR을 같이
이제 현실 세계에 더 쉬워서 뭐 MR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현실과 가상 세계 간의 뭐 상호 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하는데 사실 좀 와닿지는 않아요. 제가 뭐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이사회에서 이제 MR 헤드셋을 선보였다는 게 개발이 사실상 뭐 마무리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출시가 임박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애플 헤드셋이 출시되면은 뭐 결국 메타 플랫폼이나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뭐 이런 회사들도 많이 지금 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MR 헤드셋을 선보였대요. 네. 이미 이제 이사회에서 이제 기기가 나와서 같이 이제 공유를 한 거죠. 그걸 쓰고 뭐 했다고. 그래서 이 메타는 앞으로 이제 수개월 내에 또 애플의 MR 헤드셋과 유사한 프로젝트 캄브리아라는 그런 제품을 내기로 했는데 이 가격이 한 1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이제 가격을 내놓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큘러스 같은 것도 두 번째 시리즈도 지금 이제 이미 나오고 있고 풀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 가상현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계가 나오고 있어서 뭐 많이 팔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큘러스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애플을 사면은 이제 이어폰 사지 않습니까? 네. 예, 콩나물 이어폰. 그거 팔리는 초기 물량 정도만큼 오큘러스가 많이 팔린다고 그러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오큘러스를? 네네네. 에이. 그래서 그게 하드웨어가 그렇게 많이 팔리면 실제 매출단에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이 내놓는 헤드셋은 살짝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냥 어떤 뭐 프로토타입이나 이런 건 애플이 잘 뭐 만들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정말 상품성 있는 애들만 만들어서 내놓기로 유명하니까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갖고 애플이 내놓을지는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아, 그 안에 들어갈. 예, 예. 하드웨어가 만들어져도 이제 그걸 구현하는 컨텐츠를 그렇죠. 뭐 구현할 수 없으면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일례로 저도 이제 집에서 한 10년 전에 LED TV를 삼성에서 나온 LED TV를 샀는데 네?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 한 55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아, 55인치가. 투자를 위해서 사신 거죠? 아니요. 그때 TV를 바꾸고 싶어서 바꿨는데 근데 그 TV가 그 3D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TV를 살 때 3D 안경을 주고 아 그래요? 네, TV로 집에서 3D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빨간 안경, 파란 안경? 아니면 아니요, 그냥 이제 그 아, 어떤 기술 가지고 예, 안경을 뭐 두 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 예. 3D를 볼 수 있게끔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10년 전에 이미 삼성전자에서 LED TV라고 낸 게 있는데 저희 집에 아직도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사가지고 예, 걸어놨는데 볼 게 없, 콘텐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10년 동안 쓰지도 못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비싸고 했는데 55인치고. 또 3D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막 아바타도 영화도 나오고 이러니까 극장에서 막 흥행을 하고 이러는데 예, TV 쪽에서 컨텐츠가 나오겠군 하고 이제 그 TV를 샀는데 그 뒤로 이제 그걸 지원을 못 해주니까 관련된 뭐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매장에서만 보면 돼요. 그 3D 안경 같은 거는 딱 매장용이지 집에 오면 쓸 데가 없어. 컨텐츠가 없으니까. 근데 그 TV가 재밌었던 게 2D이더라도 그 TV 내부적으로 뭐 그걸 컨버터라 그러나요? 뭐 변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아, 3D처럼? 예, 그래서 2D로 보이는데, 그 컨텐츠는 2D인데, TV 자체에 변환 기능이 있어서 그걸 작동하면, 그걸 3D로 변환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은 있었어요. 해보셨어요? 해봤는데, 굳이 그렇게 집에서 드라마 보면서 3D로?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안 쓰이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런 기능을 전혀 거의 사용 못하고, 이제 지금도 그냥 보고 있는데, 에. 아무튼 이런 기기들이 나오면 컨텐츠나 뭔가 그게, 충분히 서포트가 돼야 기기도 이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많이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뭐 국내에도 여러 회사들이 열심히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애플은 제가 이제 2005년에 대학 다닐 때 친구랑 좀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애플이 완전 고평가되어 있다 하고 얘는 몇 배는 오를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둘 다 틀렸더라고요. 그 제가 최근에 주식을 찾아보니까 그 16년 동안에 100배가 올랐어요 애플이. 그걸 살 거 그때 그거 살 거예요. 2000 몇 년? 6년? 2005년 이었어요. 예, 대학생 때. 그때 예, 이제 막 애플이 그 MP3.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이폰이 나와가지고. 아이폰까지는 뭐, 안 나왔겠지. 그때 아이폰 안 나왔네. 2007년쯤 나왔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아 그럼 MP3인가요? 그때. 그러니까 그 아마 애플 아이팟 아니면. 뭐 그런 MP3 플레이어 이런 걸로 좀 히트를 칠 때 그렇죠. 그걸로 이제 엄청 가겠다는 거예요, 걔는. 네, 저는 네. 이제 야, 퍼가 60인데 막 이게 뭐 어떻게 이런 주제 살 수 있냐 하고 좀 막 싸웠거든요, 근데. 결국 둘 다 틀렸어요. 100배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그때 살 거예요. 그러나 뭐 지난 얘기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넥스트 애플을 발굴하면 됩니다. 넥스트 애플을. 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료, 비료 뭐 이쪽은 여전히 강세. 예. 맞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의 싱크테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라고 이제 PIIE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네. 여기에 따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식료품 수출을 금지한 국가가
14개국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 금지 국가, 식량 관련된 수출 금지 국가 계속 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수출길이 막히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니까 식량 안보가 굉장히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곡물이나 식용유 중심으로 식량 부족이 더욱더 악화될 수 있는 경고를 하는 그런 뭐 리포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한국은행이 최근에 4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전월 대비 1.1% 상승한 118.02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1965년 그 통계가 작성된 이후에 최고치까지 올라왔다고 그러고요. 진짜요? 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4개월 연속 최고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아, 65년 이후로 최고라고요? 네. 그래서 생산자 전월 대비 프로는 엄청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는 않은데요, 사실은. 그렇긴 네. 하지만 그래도 글로벌리 보면 그래도 아직은 한국이나 뭐 일본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물가 인플레이션 뭐 그런 부분이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만 국내도 이제 서서히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고 보고요. 네. 특히나 이제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28.2%나 급등했다 그러거든요. 삼겹살. 그래서 이제 이게 외식 뭐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것도 네, 그렇고 네. 사료값도 급등하니까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늘어나는 거죠.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쉽게 네, 네. 표시가 됩니다. 그림 딱 보시면은 빨간색이 이제 그게 이 평년의 가격이거든요. 월별 가격 수준입니다. 빨간색이. 좋지, 저거. 근데 그 위에 이제 그 녹색 가격이 2021년 가격 수준이니까 평년보다도 높은데 그 위에 지금 파란색이 보면 올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더 높게 지금 시작이 돼서 이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그 그 평년이 1,500 얼마였는데 지금 벌써 2,400원이 됐다 이거예요? 그렇죠. 뭐 2,500원 뭐 이렇게 막 가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빨간색은 평년에 움직였던 평균적인 그쵸. 가격의 추이인데 그 위에 녹색은 2021년의 가격이니까 그것도 평년보다 높게 2021년도 또 꽤 형성이 됐어요. 근데 지금 제일 위에 있는 파란색 선은 올해 들어서 이제 지금 가격 추이니까 훨씬 더 높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그러니까. 있죠. 그러니까 이 돼지고기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나머지들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 먹기도 쉽지 않은 시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치킨 먹어야 되나 이제? 아, 강 작가님 어느 때보다 더 아니, 아쉬워하시네요. 이거는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삼겹살 가격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실제로 요즘 식당 가서 삼겹살 하면 한 160g 뭐 이 정도 1인분에 한 15,000원대가 많습니다. 아니 그 1인분이 160g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부터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소말리아 꼬맹이한테 맞춘 거 이거는 이게 갑자기 소말리아 소말리아까지 이거 한국 어른한테 맞춘 거 아니죠 이게 지금 네. 아 열받네 지금 아, 아, 네. 1인분이 너무 그렇습니다. 지난 네. 주식사 때 어쨌든 소 한 마리 100개씩 다 드셨으니까 잘 드시더라고요. 네. 아, 두 분이 한 600g 드셨어요? 한 마리 먹을걸요. 한 마리 패키지니까 600g 훨씬 넘을 거예요. 아 그래요? 700-800g 아니 한 사람이 600g 정도 먹어야죠 당연히. 네. 아니 1인 1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소들이 강 작가님 보면 막 도망가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아, 혼자 저, 그러면 아니, 저를 좋아해요 소들이 네. 1인 1닭 해요? 네? 아, 1인 1닭은 당연히 할 수 있죠 혼자 한 마리 다 먹어요? 어, 당연히 할 수 있죠 치킨? 네 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당연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고기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진심인 우리 강 작가님 자 그리고 계절 관련주들도 뭐 좀 움직였습니까? 네, 뭐 사실 최근에 조금 더운 느낌이 있습니다만 뭐 인도 같은 경우는 40도가 넘어서 뭐 새가 떨어진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쪽도 이제 밀이나 여러 가지 수출 부분도 인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데 전력 문제도 있었죠. 지난번에 인도 쪽에 석탄이 모자라서 뭐 8시간 정전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석탄 관련 공기가 유입되면서 뭐 앞으로 일주일간 굉장히 더운 날이 있을 것으로 아마 네, 뉴스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부지방 경우에 22일부터 낮 기온이 최고 32도까지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이제 알려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약간의 이제 올해 또 여름이 또 더울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그 질병관리청이 이제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여름 관련주들이 움직여 좀 뭐 대략적으로 보면 뭐 선풍기 만드는 회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게 되죠. 뭐 특히나 신일전자나 뭐 SCD 뭐 이런 종목들이고 뭐 후성 같은 경우도 끼는데 아무튼 후성이 몇 개예요? 관련된 뭐 그 예. 그래요? 후성이 또 이런 것도 관련이 돼 있어요? 후성이 왜 그 이차전지 때문에 소재도 하죠. 아 예. 하면서 예. 신일전자 그 신일 아 신일 신일 예전에 그 아 하이 하 그 두 분 콤비 누구죠? 네 하수남 아닌데 왜 그 서수남 하청 서수남 하청이 예. 하수남이래. 네, 서수남 하청이 콤비. 아 이거 모르십니까 혹시? 네, 그저 모릅니다. 아 그래요? 사람인가요? 응.
그분들이 그 신일전자 아주 대표적인 올해 장수 모델이셨던 것 같은데 신일 뭐 짤순이 같은 것도 있었고 신일 선풍기, 신일 모터 옆에 있는 펌프. 저는 신일전자라는 게 처음 들어봤어요. 아예. 아 그래요? 네, 신기하네요. 네. 짤순이의 흥면 담그기만 하세요. 지든 때가 쏙쏙 빠져요. 아 요거는 저기다. 요건 히드라군 히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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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그 히드라 혹시 아십니까 우리 부장님? 아 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그 저만 기억한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그 세제 중에 히드라라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이타이와 슈퍼타이가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서로 싸울 때 히드라라는 아주 독특한 친구가 나와서 그게 언제 얘긴가요? 네? 그때가 뭐 한 80년대 후반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 그 개그맨 분 중에 이렇게 쭉 마르신 분이 있습니다. 약간 좀 한민관 씨 스타일 같은 그 개보거든요. 그래갖고 됐다고요 이거 하신 분이 있었는데 아이 나 혼자 이거 무슨 쇼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분이 예, 광고하던 히드라라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는 히드라는 캡틴 아메리카에 나오는 히드라 정도. 저 그 히드라밖에 몰라요. 네. 영화 캡틴 아메리카에는 히드라가 나옵니다. 반말 대잔치. 자, 하여튼 아 신일전자 하여튼 아,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도 오늘 괜찮았군요. 네, 뭐 다 알고 계신 내용들입니다. 뭐 조지아주 70억 달러 투자 건 때문에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뭐 현대 그룹 쫓아갔겠죠. 고맙다고. 뭐 그러면서 이제 간 것 같고요. 뭐 아시다시피 2030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는 이제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최대 50%까지 끌어올리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 보고 현지 공장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 좀 굉장히 의미 있는 모멘텀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게 표로 한번 이렇게 갖고 와서 현지에 어떤 부품사들이 또 나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지난 18일날 2030년까지 전기차 분야에서 국내에 총 21조 원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업계의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 어땠습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려오자마자 뭐 그 정상회담 안 하고 아마 삼성전자 바로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바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뭐 삼성의 3나노 웨이퍼에 뭐 사인을 한다 뭐 그런 뭐 이벤트까지 하는 거 누가요?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네네. 오, 아 와이퍼에 사인을 한다고요? 예전에 미국 현지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뭘 하면서 아~ 웨이퍼를 하나 들고 와야 그냥 이렇게 했던 뭐 그, 아 기억이 납니다. 예, 뭐 중국 있었어요. 쪽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반도체 관련된 이슈를 좀 이야기를 하면서 웨이퍼 실물을 이렇게 손에 들고 이렇게 막 했던 뭐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요. 아마 그러면서 오늘은 뭐 3나노 웨이퍼에 뭐 사인하는 어떤 그런 이슈도 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약간 이벤트성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어떤 그 한국과 미국의 어떤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반도체 동맹에 대한 어떤 이슈가 강화된다 뭐 이런 이슈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 관련된 뭐 중소형주들도 꽤 오늘 인기를 좀 끌었던 네.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 오늘 안 좋았습니까? 아니요. 좋았어요? 괜찮았기 때문에 잠깐 갖고 왔는데 나만 뭐 안 좋았구나.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그 하나금융투자 쪽에서 이제 리포트가 하나 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네. 이 최근에 이제 상반기에 굉장히 수익률이 부진했죠. 뭐 셀트리온 그룹도 그랬고요. 근데 셀트리온은 최근에 이제 자사주 매입까지 이제 50만 주 네. 발표를 하면서 조금 이제 진정을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금리 인상에 따라서 신약 후보 물질 전반에 뭐 할인율 상승도 되고 있고 개별 기업들의 뭐 R&D도 되게 실망스러운 결과도 꽤 많았고요. 그다음에 IPO 시장이 되게 냉각이 되면서 바이오텍 쪽에 이제 자금 조달도 최근에 좀 어려운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섹터 투심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 하나금융투자의 보고서를 따르면 이제 바닥에 좀 가까워진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당시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고 뭐 보유 현금 가치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더 낮아진 글로벌 바이오텍의 비율이 역대 최근 수준까지 왔으니까 이 정도면 좀 너무 싸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바이오 기업들이 뭐 데스밸리를 지나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죽음의 계곡을 좋은 기업들은 예 좋은 기업들은 바이앤홀드 전략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영향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나 뭐 셀트리온 그룹주 뭐 대웅제약이나 뭐 셀리드 오스코텍 이런 종목들도 네. 좀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LNC 바이오라는 종목은 오늘 10%가 빠졌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프로가 이제, 들고 있다는 게 악재로 작용했나? 이제 데스밸리니까 이제 올라갈 것만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니 다른 친구들 다 올라가고 혼자 떨어졌다니까요.
에덴스 바리오. 이게 얘는 아직은 데스지만 조만간 리프가 되겠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잘 좀 힘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주말에 어디 뭐 약속 있으세요? 가세요? 아 예, 제가 어버이날 때 뭐 일이 있어서 아, 못 지방을 내 못 빼가지고 부모님 뵈러 이제 아, 오늘 저녁에 아유 예, 대구 부산을 경유하는 그런 일정으로. 아 또 우리 처가도 가야죠. 같이 가야죠. 예, 예, 네. 아유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대구 부산을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 잔뜩 안고 출발하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